아, 지금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 국회경, 국회의사당에서. 아, 국회의사당이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 좀 할게요. 아, 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실례지만, 회원님은, 카페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운린이라고요. 운린이. 운린이의 뜻이 뭔가요, 회원님? 그, 어린이라는 뜻인데, 린이가 어린이라는 뜻인데, 네. 운전이 어리다 해서 운린이로 했어요. 아, 어린이. 개념이 만든다고 좋습니다. 그럼 최근 면허 취득하고 운전대를 언제 잡아보셨는데요? 취득하고 그 당시에 바로 엄마랑 한번 해봤고, 예. 그리고 그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랑 두 번 해봤어요. 아버지랑 해보셨고요. 좋습니다. 회원님은 그러면 군인이시면 어디에서 훈련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까? 2021년에 10월 21일에 입대를 해서 논산훈련 2021년요? 네. 오, 예. 21년 10월 21일 날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3주 훈련을 받고, 예. 그리고 벽제라고 제가 의무경찰이라서, 예. 벽제에서 또 1개월 훈련 받고 지금 훈련? 국회, 네. 되게 오래 받으시네요. 네, 오래 좀 받아요. 그래서 국회경비대에 온 지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국회경비대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운전을 해야 되는 네. 일이 있나요? 네. 그 예를 들어 총경 같은 분들을 예. 모시거나 그래야 되고. 아, 총경? 네네. 대부분은 그 국회 각 문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 수상한 사람이나 시위하는 사람 그런 거 막는 거예요. 그리고 차 들어오면은 인사하고 폭탄물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약간 그런. 그럼 복무 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으셨는데요? 내년 4월 20일 날을 전역합니다. 아, 좋습니다. 복무 날짜 물어본 건 실례라고. 죄송합니다. 출발할 텐데요. 차를 지금 전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일단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네. 어디로 돌릴 것인지 기운은 어떻게 변속할 건지 한번 회원님이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쭉 돌려서 엉덩이를 왼쪽으로 빼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밟대 보세요. 브레이크 네. 제가 설치를 좀 할게요. 오늘 각오 한마디가 대발인데 왼손 지키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 말 제가 꼭 기대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 많았어요. 좋습니다. 네, 주차 브레이크 해지해 주시고요. 네. 드라이버로 아 후진 예 후진기요 주차 브레이크도 해제해 주시고요 네 당기면서 눌러 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핸들은 어디로 감아야 된다 그랬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 보세요 네. 네 천천히 브레이크 떼면서 좌우 사이드 미러 살펴보세요 브레이크 떼는데 안 나 가속페달 살짝 밟아볼래요 괜찮죠 네. 항상 기어부터 변속. 아, 네. 배웠는데. 배웠는데, 언제 배웠는데요, 언니? 영상으로 배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창문 올려주시고요. 네. 와, 긴장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출발해보세요, 언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가 밟으면 가고 밟으면 멈추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회원님이 이제 어떻게 이 차량과 회원님과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 더 회원님이 부드럽게 멈춰 세울 수도 있고 부드럽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회원님? 여기서 오른쪽으로. 예, 핸들은요? 좋습니다. 직진해보세요, 회원님. 가속페달을 시속 한 20까지 올려보세요. 저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따뜻하거나 시원한 커피 한잔 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회원님. 일단 아,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아우, 회원님. 저 멀리서 오셨는데. 출구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통과해보세요, 회원님.
저희 국회 경비대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여기 옆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시면서 나가볼게요. 너무 TMI였나요? 어, 아닙니다. 괜찮아요, 회원님. 그럼 회원님 보고 싶다 하면 국회 의사당 찾아가면 네, 나오나요? 네, 바로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회원님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국회 의사당 내부도 구경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요즘은 그 당선 직후라서 일반인은 예. 출입 금지하고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가시다가 우리는 교차로 해서 우회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바이 기사님이 역주행하죠. 서울만큼 많은 곳이 대전이에요. 조심하세요. 더 올라가야 되겠죠, 회원님? 신호등 잘 살펴보세요. 택시기사님 잘 보시고요. 곧 이 신호, 보행 신호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 이번 연도 되면서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 네, 맞아요. 우회전이. 그걸 까먹어가지고. 지금 근데 회원님이 알고 계신 거 얼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보행신호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횡단보도가 보행신호 들어오면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도 없어도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회원님이 핸들 돌리는 방향에 미러나 전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 숄더 체크해야 돼요. 네. 왜냐면 지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킥보드나 자전거가 우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 위 신호기가 적신호, 보행신호 적신호 바뀌었네요. 브레이크 떼시고요. 더 앞으로 갑니다. 9시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 주의해서 마지막 차로로 우측 끝 도로 가장자리 들어갑니다, 형님. 좀 더 나가시면서 들어가 봐도 되겠네요. 네. 가보세요. 지금까지는 무난해요, 회원님. 오, 핸들의 보건력도 이용할 줄 아시네요. 네, 영상 많이 봤어요. 아, 좋습니다. 연사하실 때마다 그, 저도 원래 아버지랑 했을 때 네? 엑셀을 안 밟으니까 보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엑셀을 밟아야 풀린다고. 네. 유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할 건데 네. 유턴 가는 구역에 서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지시등 넣어주시고 핸들은 어디로 감나요? 그렇죠. 9시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친구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지금 3시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좌회전에서 올라오는 차량들 딜레마전, 꼬리 물기 하는 것까지 모두 보내고 우리는 네네. 저차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네. 예, 회원님 들어가시거든 주문할 음식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회원님. 근데 보행님 진짜시가 건너는 보행자가 어, 들어왔네요, 보행신호. 보행자 건너죠? 들어가 보세요.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별다방 들어가 보세요,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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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아, 풀어서. 아, 여기가 별다방이에요? 예, 예, 예. 좋습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회원님 친구들 동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바리와 함께 별다방 드라이브 스루도 가봤다. 와. 드라이브 스루 여기 화살표 보시고 네. 예, 핸들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대바리 조금 익숙해졌죠? 그럼 네. 이제 용기 내서 주문해 보는 겁니다, 형님. 아, 더 붙여야 돼요. 핸들 반바퀴씩 돌려보세요. 떼시고 다시 또 원위치에 있다가 그대로 나가보세요. 사이드미러 끝부분 잘 보시면서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브레이크 창문 내려주시고요. 우측 깜빡이 놓고. 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형님. 골목에서 메인도로 합류할 때는 직각으로 나가면 네네. 차선이 두 개 필요해요. 아, 네. 그 4선으로 나갈 거예요. 핸들 감으시면서 저기 보시면 스타벅스 들어오는 차량 또 있죠? 네. 막아주는 차량이 있으면 방어 삼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머리를 조금 더 빼실게요, 형님. 핸들은 왼쪽으로 반바퀴 더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4선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왼쪽 고개 돌려보시고 차 안 오죠? 네. 들어가 보세요. 네, 지금 왼쪽 중앙선으로부터 1, 2, 3차로가 네. 이 6개 올라타는 차로예요. 네. 우리 지금 서 있는 4차로는 없어요.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이 검정 승용차 지나가면 네. 들어가세요. 약 500m 앞 차선 변경이 완료됐다. 깜빡이는 신속하게 꺼주시는 게 좋아요. 택시기사님 행동 잘 보세요. 왜요, 회원님? 클락션 눌려야 되겠죠? 아, 네.
회원님만 의식하면 병나요. 네. 예, 들어오려고 하거든 클락션을 눌리든지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을까 말까 핸들만 돌려버리시면 우리의 마음을 저 친구는 모르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시속 50이라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운전 면접을 봤었을 때 네. 50이어도 그냥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차 그게 매너라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운전의 기본은 교통 흐름을 회원님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전운전의 가장 기초는 내가 운전 이 미숙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교통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예요. 자동차 기본 기초 조작법을 몰라서 미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작법이 익숙해도 흐름을 모르면 초보 소리 듣는 거예요. 회원님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뭐냐 다들 달릴 때 달려줘야 되겠죠. 네. 근데 교통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도 내가 규정속도 50인가 50에 딱 맞춰 달려야지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모두 다 추월해요. 근데 회원님을 추월한다 어떡하실 겁니까 회원님? 네, 그럼 속력을 올려줘야 되겠죠. 네, 아, 네. 네, 근데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원님은 혹시 그 죄송합니다만 네. 조금 능동형입니까 아니면 수동형입니까? 능동형. 아, 예, 좋습니다, 회원님.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말 기억하겠습니다. 예, 능동형인 사람들은 그런 게 있겠죠. 규정속도 50이다. 네. 그러면 내가 단속되지 않을 만큼 50에서 55까지 올린다거나 네. 속력을 조금 끌어올립니다. 근데 초보들은 50이다. 아, 내 카메라 찍힐 것 같네. 45까지 만들어요. 놀래서. 왜 딱 단속되면 큰일 나니까.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해보세요. 버스 쫓아갑니다. 머리 위 신호 직진 신호 우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네. 이 건너는 보행자 자지 나가면 버스가 통과할 거예요. 따라 들어갈게요. 예. 좋습니다. 가보세요. 크게 돌아서 버스 따라갑니다, 형님. 2, 3차로 다 막힌 거 보이죠? 이 버스처럼 머리가 높은 친구들이 우리 앞에 있다 시야보호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회원님이 조금 안전거리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네. 제 아버지도 항상 하던 얘기가 운전할 때 교통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긴 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그때 이해가 안 갔어가지고 왜 시속이 정해져 있는데 왜 넘는 거지? 이렇게.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120.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산대구 고속도로는 110입니다, 형님. 일반 고속도로는 100이에요.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고속도로마다 규정속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최고속도가 100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거기는 최저속도가 꼭 100인 것 마냥 달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지정차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1차로는 추월 하는 차량들이 달려야 되는 곳. 네. 2차로는 주행차로. 3, 4차로는 트럭이나 그렇죠 저속 차량들이 네. 달리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형님. 2차로에서 내가 규정속도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도 클락션 울려대요. 빨리빨리 가자고. 네. 근데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70 50입니다 형님. 예, 모르면 모른다. 네. 계속 치시다 틀리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그런 50으로 달렸을 때에 안전을 위해서 내가 빨리 달리면 불안하니까 50 놓고 달리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네. 그 천천히 달리는 50 차량 추월하려고 양옆에서 추월하다가 사고 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위법했나요? 아니요. 예. 규정 속도로 달린 거예요. 근데 교통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운전대를 잡으면 터널만 진입하면 급브레이크 밟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아, 네. 미치죠 뒷차들은. 네. 그러면 앞차가 이유 없이 브레이크 밟는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뒷차도 브레이크 유령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신호 바뀌면 브레이크 밟으면서 천천히 가속페달 밟아보세요. 이거 이는 안 넘게 밟는 게 좋죠. 네, 네. 맞아요 형님. 근데 그것도 초보들은 뒤에서 어떻게 내게 클락션 줄까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 깜빡이 놓고 왼쪽 거울 보시고요. 1차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깜빡이. 깜빡이를 분명 넣었는데 왜 꺼졌는지 아시나요? 제가 꺼서. 핸들을 회원님 보세요. 깜빡이 네. 들어갔죠? 네. 핸들을 왼쪽으로 반바퀴 돌렸다가 제자리 돌아오면 넣어졌던 깜빡이 꺼져요. 아, 네. 이 검색자 잘 보세요. 뭐 하는지. 이런 차량을 보고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행 신호 들어와 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자기 가려고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는데도 막 들이밀려가고 있죠. 맞아요. 저런 차는 신고하면 신고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네. 네, 우리 신호 들으면 유도선 따라서 9시 방향 1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형님. 네, 유도선은 항상 들어왔어요, 밖으로. 네. 네, 우리 차량의 왼편에 두고 달리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뒤에 있던 택시기사님이 흥분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형님. 처음에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뒷차 빨리 가자고 클락션 눌리죠? 네, 좀 억울할 것 같네요. 예, 이 다음 신호에서 우린 좌회전. 네. 트럭 기사님이 어지간히 급한가 봐요. 뭐 빨리 갈 수 있으면 우리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그죠? 여기서 네. 왼쪽 깜빡이 놓고 핑크색 유도차로 따라서 8시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형님. 8시 방향으로. 12시에서 저렇게 우회전 크게 도는 친구들이 있으면 클락션 눌려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1차로에서 앞차 출발하면 우리도 가속페달 조절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늘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만큼 가속페달 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앞에 또 빨간불이라서 이제. 네, 좋습니다. 네. 이 적신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적신호가 특이합니다. 우리가 적신호면 맞은편에 오는 차량들도 적신호라서 멈춰야 되는데 통과하죠? 네. 예. 보세요. 우측편 끝에 전봇대 하나 보이죠? 신호등 붙어 있는 전봇대. 네. 뭐라고 적혀져 있죠? 통과 가능. 보행 종료 시 통과 가능. 예. 네. 그러면 적신호라고 해서 무작정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적신호라는 말은 교차로 신호가 적신호일진 몰라도 여기 보행자 신호가 안 들어와 있으면 통과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끔 신호 위반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 네. 저희 약간. 형님 서울 어디 구에 사시죠?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 네. 좋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깜빡이 놓고 1차로로 또 들어가 주세요. 이제부터 신호등 지날 때마다 우측편 거울 보는 연습합니다, 형님. 깜빡이 또 놓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한 번 더 떼주시고요.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아서 차를 멈춰 세우려고 하기보다 3, 3번 나눠서 밟는 것이 좋아요. 네. 제가 목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형님. 의무경찰이면 근데 무슨 차량 운전하실 수 있는데요? 순마 운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 경비대장, 그러니까 대장님 차량을 예. 모셔야 되는데 대장님 차량은 아반떼였어요. 아반떼, 좋습니다. 뒤에서 또 빨리 가자고 또. 아, 우리 차량 보고 클락션 눌린 게 아닌데 우리 뒤에 차가 돌발 행동을 했어요. 네. 나중에 회원님 영상 꼭 보세요. 뒤에 차가 뭘 했는지. 유턴했어요. 네. 방금 우리가 서 있던 구간은 사실 유턴 가능한 구역이 아닙니다. 네. 유턴 가능이면 유턴하라고 바닥에 표시되어요. 예, 그렇죠. 네. 흰색 점선으로 또 되어 있겠죠. 네. 네, 우리는 여기서 유턴 한번 해볼 거예요, 형님. 좌회전 신호 끝나면 유턴 못 해요. 다음 신호 건널게요. 점선 끝까지 가보세요. 점선 끝까지 가보세요. 유턴은 항상 우선적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차가 먼저 유턴을 해야 되는데 내 뒤에 차가 먼저 돌려다가 부딪히면, 예전엔 과실이 뭐 6대4, 8대2 나왔는데 지금 100대0이에요. 네. 우리 차는 뒤차를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뒤차가 우리 차랑 거리를 많이 띄웠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보다 먼저 갈 수 있다. 그래. 예. 근데 저 친구가 신호 위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볼. 이 친구 뭐지? 이렇게 앞으로 와도 되나요? 실선. 신고하시면 과태료 나오겠죠. 예. 보행자가 먼저 건너면 우리는 네. 돌아볼게요. 꼬리 물기죠. 이 차 보내고 가보세요. 예, 역시나 스파크가 야말이 없이 먼저 들어오고 있죠.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속페달 힘 조절해 보시고 핸들을 풀리는 핸들 잡지 말아 보세요. 네. 예, 왼쪽 깜빡이 놓고 점선에서 차선 왼쪽으로 하나 갈아타 볼게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요. 네. 좀 있으면 신호 대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2살입니다. 22살이요? 차선 변경해 보세요.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으면 들어가세요, 형님. 네. 예, 앞에 잘 보시고요. 깜빡이 네. 끄시고 직진합니다. 지차한테 예. 방금 너무 미안했어요. 회원님이 보세요. 끼어들기 네.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력 조절이에요. 우측 깜빡이 놓고 오른쪽 검정색 택시 따라갑니다, 회원님. 네. 추월할 때 네.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속력 조절해야 되겠죠. 저 택시 또 저 택시 와저라.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회원님. 여기가 대전 시민들이 손님 태우려고 넘어가세요, 회원님. 추월하세요. 네, 기차 한번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제 또 출발하네요. 그냥 갈까요? 예. 생업을 위해서 참 하면 안 되지만 그러게요. 그럼 안 되는데. 혈압 오르죠? 네. 여기 신호등 잘 보세요, 회원님. 오, 보행자 신호가 네. 들어왔죠? 우측편에 보조 신호등 들어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예, 좀 더 안전거리 붙이시고요. 여기 빨간색 하나 있는 거. 네네, 동그란 거. 가면 안 돼요. 아. 근데 택시가 왜 가려고 했을까요? 정지선까지 넘어가면서. 급하죠? 급해서. 예. 이분은 죄송합니다만 방금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는데도 손님 태우려고 네. 신호 위반했고, 지금 또 보행자가 건너든 말든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 위 보행자 신호 가도 돼요. 앞으로 정지선 위에 앞에 하나 더 있죠. 네. 예. 야. 오, 비둘기가. 괜찮아요, 형님. 비둘기도 운명을 타고 나야 되겠죠. 아.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차차 보내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요. 아, 네. 살짝만 붙어가지고 우리 차로 지키다가 한쪽 건너가 보세요, 형님. 바꿀 때에는 신속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회원님이 계속 규정속도 생각해서 그런지 30 미만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측 깜빡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회원님. 네, 들어가 보세요. 통과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원님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정차 네, 가보세요, 회원님. 오른쪽 닿는지 안 닿는지 사이드미러 끝부분 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스페달 밟아보세요, 형님.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형님. 통과할 수 있겠나요? 우회전 할 거예요. 네. 가보세요. 맞은편 12시 좌회전하는 차량 주의하시고 통과해봅니다. 근데 여기 보행신호 들어왔죠? 혹시나 여기 유턴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유통구간 없네. 그냥 통과하시면 되겠죠? 네. 힘드나요? 긴장돼요. 네, 좋습니다. 좀만 있다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성별의 차이, 성차별 하려는 건 아닌데 남자분이 감각이 조금 더 있어요, 언니. 주로 네. 어릴 적에 체육을 잘 하셨나요? 4살 때부터 운동 쭉 해왔습니다. 4살요? 네.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태권도 한 8년 했고. 태권도 8년이면 지금 회원님 태권도 몇 단 정도 되시죠? 용인대 태권도가 알아준다던데요? 4단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만뒀습니다. 좋아. 아, 그러면 3단인가요? 4단인가요? 3단. 아, 그럼 3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4단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시죠, 회원님?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아, 죄송합니다. 회원님, 제가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 카이스트. 와. 서울대. 다 저도 원서 넣어봤어요, 회원님. 예, 근데 성적은 한참 미만이지만 제가 넣어봤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이야기가 사실 필요하냐 안 하냐. 형님, 자격증 출발해보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자격증을 80점 이상 되면 다 취득할 수 있는데 한 문제 틀려서 78점이다.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가 2점 차이로 한 문제 틀렸다 이 이야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형님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형님. 얼마 전에 제 얘기랑 똑같네요. 자격증 시험 봤는데 4점인가 5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예. 엄마한테 그 차이로 떨어졌어 했더니 엄마가 그건 그냥 어차피 떨어진 거잖아 이러고. 여기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 해볼게요. 네. 예, 통과해보도록 할게요. 클락션 눌릴 준비하시고요. 자전거 할아버지가 먼저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굉장히 위험하죠? 좋습니다. 천천히 가보세요. 가속방지턴 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네. 넘어 올라갈 때 멈추고 내려갈 때 가속페달 퉁. 한번 해보세요, 형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또 횡단보도 속에 방지턱이 숨어있어요. 오르막 경사 구간이라고 화살표 두 개 꺼놨죠. 네네. 브레이크 발 다 떼보세요.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브레이크 밟았다가 올라탈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거예요. 아...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가속페달을 밟다가 올라탈 때만 가속페달에서 발만 떼주면 돼요. 또다시 가속페달 밟고 갑니다. 네. 이거는 그 페이크 그거 아닌가요? 어, 이 가짜. 네. 예, 한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형님. 가짜. 한국말. 우측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해보세요. 좀 좁아요, 형님. 초딩들 조심하시고요. 네. 이 초딩들이 왜 이래 어슬렁어슬렁한데. 우회전 해보세요.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앞에 잘 보시고요. 여기서 또다시 우린 좌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이 여기 와서 좀 많이 배워가시길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주차 연습 한번 해보러 갈게요. 반사경 보시고 네. 지나가는 차 없다 하면 비보호 좌회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흰색 승용차 지나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차들 오는 것 잘 봐야 되겠죠. 지금은 또 타이밍이 안 됩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제 네.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애매하네. 지금 이 차까지 가고 나면 우리 좌회전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가보세요. 네. 좋습니다. 주차 연습하러 백화점 세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형님? 네. 유턴 연습은 뭐 연습 안 해봐도 잘 하시겠죠? 네. 유턴 그래도 연습해볼까요? 어땠나요? 아까 유턴 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럽긴 했어요, 형님.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유턴 연습 한번 해보러 갈게요. 클락션 눌려야지, 이런 친구는, 형님. 아. 놀래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측 깜빡이 또 놓고. 야말이가 없죠? 네. 직진이 우선입니까? 맞아요. 합류하는 차가 우선입니까? 직진이 우선입니다. 예, 근데 왜 형님 쫄아갖고 브레이크 밟았어요?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네. 형님? 형님, 이런 걸 보고 오지랖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뒤차가 우리 볼 때는. 야 가자 하는데 회원님은 괜히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밟았어요. 왼쪽 깜빡이 놓고 유턴 연습하러 갈 거예요. 네. 1차로까지 붙어보세요. 네, 껐다 켰다 안 와도 되고 아, 계속 네. 켜놓고 한 번에 하나씩만 건너셔도 될 것 같아요, 회원님. 네. 제가 되게 좀 소심한 편이어서. 뭐지? 예, 회원님. 급발진. 예,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밟으면 큰일 나요. 네. 우리 점선에서 신호 들어와 있으면 유턴 합니다. 네. 가보세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형님. 조금 지그시 밟고 있으면서 핸들을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왼쪽 네. 깜빡이 하나 더 놓고 지금 들어가 보세요. 택시 기사님이 손님 태우려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네요. 네. 또 유턴해야 되겠죠, 형님. 왼쪽 깜빡이 놓고 1차로까지 또 들어갑니다. 택시 보내고 가도 되니까 전방 주시. 네. 지금은 이제 핸들 돌리면서 들어갈 준비하세요, 형님. 차선 붙이면서. 네,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가속페달 계속 밟아보세요. 핸들에서 손만 떼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3차선 들어갈 건지 4차선 들어갈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네. 홈플러스 가서 주차 연습해 볼 수 있고요. 세이 백화점 가서 주차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이 백화점은 골뱅이 주차 연습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형님. 네. 그러면 백화점 갈 거다. 왼쪽으로 네. 깜빡이 하나 놓고 이 세워져 있는 택시 기사님들이 여기 택시 정류장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예. 그런 분위기예요, 형님. 예. 백화점 오는 사람들 타고 가라고. 우리는 세이백화점 4층 가서 주차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깜빡이 넣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미 지났어요, 형님. 아, 네. 제가 택시 끼고 우회전하라는 그 말을 기침이 나와버려가지고 타이밍 놓쳤어요. 괜찮아요. 또 갈 수 있습니다. 버스 지나고 나면 여기 골목으로 우측 깜빡이 넣고 우회전해보세요. 예, 핸들 돌리면서 잠깐 브레이크 잡아보셨다가 지나가는 보행자 다 지나가고 나면 가볼게요. 네. 와, 이 자동차들이 사람이 지나가려고 해도 무작정 먼저 가려고 하네요. 사람이 먼저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는 사람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저도 계속 사람 입장이었으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예, 꼭 그 말을 평생 지키시길 바랍니다, 회원님. 저런 사람들에게는 클락션 눌려주세요, 회원님. 저기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왜 안 눌리지? 회원님, 그걸 눌리는 게 클락션이 아닙니다. 아, 네. 회원님, 굉장히 놀랬어요. 클락션은 어떤 거지? 제가 한 번도 클락션을 안 눌려가지고. 예, 우측 깜빡이 넣고 저기 노란 색깔 봉고차 지나가면 우리 우회전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배달 기사님들이 또 다 서 계시네요. 네, 이럴 때는 와, 자전거 깜짝 놀리겠다. 와, 잠시만요, 회원님. 회원님, 그 나팔관이 네. 검지 손가락으로 눌린다고 해서 클락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꽉 눌러야 돼요. 아, 이렇게 우측 깜빡이 놓고 이 차 끼고 우회전할 거. 이 차 브레이크 밟고 있죠. 네. 출발할 수도 있어요. 더 앞에 추월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클락션 눌렸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우리는 우회전해야 돼요. 예, 핸들 감으시고요. 저렇게 이제 막 사람 탑승해서 시동 걸고 브레이크 밟고 이제 출발하려는 차들 있죠. 네. 우리 차량이 지나간다고 이야기 안 하면 저 차 출발해 버리면 사고 날 수도 있겠죠. 리어카 조심하시고 우측 깜빡이 놓고 여기서 리어카 끼고 또 우회전합니다. 네. 삼거리 보행자 잘 보시고요. 또 오른쪽 편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있어요. 학원 차들. 네. 이거는 예,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네. 이 동네에 늘 이 학원 차가 서 있어요. 왼쪽 깜빡이 놓고 탑차 보내고 여기 도로 끝나는 곳에서 세이백화점 주차장 들어갑니다. 4층 가볼게요, 형님. 네. 탑차 따라가다가 우린 계속 직진합니다. 왼쪽만 네. 너무 바라보고 가면 다 회원님 전방주시 하시면서 네. 예, 왼쪽 거울 살짝 봐주시고 연석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 전방주시 하시면서 또다시 왼쪽과 한 가 더 올라갑니다. 핸들 바로 감으시고요. 예,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 볼게요. 너무 왼쪽 의식 많이 하지 마시고 전방 주시하시면서 핸들만 감았다 풀었다 도로의 방향 따라 해보세요. 4층 맞습니다. 예, 핸들 풀어주세요. 닫겠어요, 회원님. 오른쪽 왼쪽 다 살펴보시고요. 오른쪽이 너무 넓지 않나요? 왼쪽 너무 좁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회원님 차량이에요. 좋습니다, 회원님. 앞으로 쭉 가서 빈자리 한번 주차해 볼게요. 오른쪽에 주차할까요? 왼쪽에 주차할까요? 회원님 일단 편안한 위치가 왼쪽이지 않을까요? 왼쪽 저기 11번 기둥 옆에 검정색 승용차 옆에 주차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깨선을 맞추고 선으로 가보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는 이유는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회원님. 네.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주차 연습을 조금 그 주차의 달인이라는 어플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회원님. 네. 일단 세워보세요, 회원님. 주차 잘 안 되시네요.
좀 더 들어가서 세워야 되겠죠, 회원님. 아, 네. 여기가 융통성 차이죠. 왜? 아무리 제가 그냥 여기서 들어가 보자 해도 회원님 왼쪽 고개 돌려 보세요. 옆차 사이드 미러랑 우리 차 사이드 미러 위치 맞춰 보세요. 핸들 바로 하시고요. 그래 주차 칸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회원님. 네. 그렇다고 회원님 융통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어 파킹. 네. 주차 브레이크 당겨 주시고요. 회원님 주차 브레이크는 보세요. 버튼을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잡고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보세요. 더 세게 끝까지 당겼다. 내리기가 힘들어요. 아까 네. 내릴 때 힘들었죠? 네네. 그래서 당기면서 눌러주시고 해제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쳐다보시면 조금만 올려도 채워져요. 네. 너무 끝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 네.